지난달 산업 생산이 넉달 연속 증가했지만 소비와 투자는 감소로 돌아섰습니다. 특히 소비는 8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.1% 증가했습니다. 분야별로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정부통신, 금융, 보험 등에서 늘었지만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, 임대 등에서 줄었습니다. 같은 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전월보다 3.1% 줄었습니다. 구제역과 한파가 겹쳤던 2011년 2월 이후 8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.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6.6% 감소했습니다.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 모두 줄어든 영향 때문입니다.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서비스업 생산과 면세점 판매 등 소비에 한정적 영향을 미쳤고 소매 판매 전체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2월에 나타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.